카니발 4세대는 기름 말고도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계기판에 여기 I 같은 표시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로 가서 화살표를 내리면 공기압하고 요소수 레벨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리터짜리를 하나 사왔는데 요거로 넣어볼게요. 요소수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지금 제가 이거 7,5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샀습니다. 10리터입니다. 10리터. 그리고 현대 모비스 요소수. 주의, 절대로 연료통에 주입하지 마십시오. 연료통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혼유 같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 기름통이 있고 여기 가솔린 차량은 가솔린 뚜껑이고 요 옆에 보면 애드블루 DEF라고 적혀 있죠. 요 애드블루 여기도 보면은 애드블루 독일 자동차 협회 품질 인증입니다. 여기를 열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를 보게 되면은 자바라 연료통에 꽂을 수 있는 자바라하고 무슨 생수 같이 생긴 요게 있는데 절대로 마시지만 안 됩니다. 요거는 마시지 마십시오. 연료통에 넣지도 마세요. 그럼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뚜껑을 열면 이렇게 봉인 실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요 자바라를 여기 구멍 뚫린 게 위로 되도록 해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냥 꾹 꽂으면 되고 요게 아래로 가면은 질질 샙니다. 넣으면서 요거 뚜껑은 기름통이랑 다르게 요 줄이 안 묶여 있어요. 요거 잃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냥 놔두시면 오염이 덜 되겠죠. 그리고 요 손잡이는 요 공기구멍하고 일치되는 쪽으로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넣으시면서 새지 않아요. 이렇게 꽂아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지금 요소수통의 반 밑에 반 칸하고 2분의 1 있었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려고 오늘 넣고 있습니다. 한 통이 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정도 남으시면 경고등 뜨기 전에 필히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치게 다 들어간다. 남은 한 방울까지. 그리고 열어놓았던 뚜껑. 끝까지 닫으면 이 토크가 작용해서 더안 돌아갑니다. 요런 소리가 날 때까지 잠궈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주유구 뚜껑 닫아주고 이제 얼마나 남았나 한번 볼까요? 오, 요소수 레벨 가득 찼습니다. 보이시죠? 와셔액을 보충하십시오. 와셔액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 아까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 10리터 넣으니까 가득 찼습니다. 요소수도 없으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고등이 들어온 이후에 요소수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가다가 바로 차량 멈춥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우셔가지고 걱정 없이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죠?